우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하세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시고, 그 다음에 도면 템플릿 가셔서 A3를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도각이라고 해가지고 테두리 선과 표준화를 그린 요 틀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건데, 이제 뭐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도형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게 그렇게 뭐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도면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세부적인 작업들 하는 게또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선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일이 뭐선 색깔을 맞추고 선의 종류를 맞추고 선 굵기를 맞추는 게 이게 지금은 좀 할만해요. 업무가 많아질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또좀 귀찮죠. 이거를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으로 또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배우실 게 뭐냐면 도면층 관리라는 걸 배우고, 도면층 관리. 그래서 여기 이런 걸 레이어 설정이라고 해요. 도면층 관리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선의 종류, 선의 색상, 선의 굵기 같은 거를 그룹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다 그룹으로 다 묶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레이어 설정이라고 한다. 그 레이어 설정 같은 경우에 이 틀을 가지고 작업할 틀. 틀, 어떤 틀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쯤 있겠네, 위치가. 대략. 여기쯤 있으려나? 하여튼간, 여기, 요틀 이제 찾으셔야 되고. 요게 이제 레이어 설정하는, 도면층 관리하는 그 아이콘 툴반데요. 요거를 우선 확인해 주시고. 요 틀을 확인하시고, 요 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맨첫 번째 아이콘 요 명령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요 틀이, 활성화된 틀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레이어 설정할 때, 요런 그, 뭐 어떤 그 그룹 내용들은, 그 묶을 내용들은 여러분들 임의대로 막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뭐 숫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만들거든요. 번호별로. 아니면은 뭐 A, B, C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그룹을 만들기도 해요. 또 우리는 이제 이렇게는 우리는 안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현장 실무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우리는 이제 그 자격증 취득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자격증 취득할 때도 똑같이 이런 세 레이어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자격증 취득할 때는 주로 단어를 뭘 쓰냐면, 우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외형선, 외형선이라는 그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주로 많이 쓰기 중심선, 가상선. 그 다음 우리가 아직까지 쓰질 않았죠. 수문선이라는 게또 있어요. 수문선. 그 다음에 마지막 윤곽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더 추가로 하자면 치수선도 있겠네요. 치수선까지 총한 6개 정도. 이름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여기, 현재, 여기 보세요. 이 틀에 보시게 되면은, 요 중간쯤에 반짝이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거기 첫 번째 아이콘 눌러주시면 돼요. 반짝이는 그 그림에. 여기서 새 도면층이 써 있는데. 그리고 딱 누르시게 되면 밑에 여기 도면층 하나 생기죠? 1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외형선 넣어주시면 되고. 외형선 기입합니다. 그 다음 또 누르세요. 그 다음에 중심선 넣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요 단계를 넘었으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마우스로 한 번, 두번 찍어주시면 이 글자를 입력,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 도면층 이름 바꾸기라고 있잖아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이름은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이름 못 바꿨다가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누르신 다음에 세 번째는 가상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윤곽선. 치수선까지 기입을 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초보적인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만 이제 바로 쓰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손에 수전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손 떨리시는 분들은 간혹 엉뚱한 데를 막 찍어요, 여기를. 나도 모르게. 여기 찍다 보면 여기 딱 보세요. 찍다 보면 이게 변하거든요, 그림이 이렇게. 여기 보면 전구가 꺼졌죠, 지금. 얘는 켜져 있고 꺼져 있고. 한번 클릭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태양이 뭘로 바뀌냐면 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물쇠가 잠겨버리고. 여기 오른쪽에 프린트기 보시면 프린트기가 꺼져요. 여기 보면은 접근 금지라 딱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차단해, 차단. 차단시킨다고 표현을 쓰겠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걸 건드려놔요. 여러분 특히 그래요.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이게 잘 그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옆에 짝꿍은 되는데 저는 안 돼요.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건드려놔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거를 좀 호기심에 이걸 눌러가지고 바꿔놨어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면 돼요. 또 클릭하시면 돼요. 원상복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는 똑같게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이미지랑 항상 똑같이 똑같은 조건을 맞춰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제 것만 안 되는데요? 라고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여길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 다시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외형선, 중심선, 가상선 쭉 세팅 들어갑니다. 우선 외형선은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선 그 다음에 0.5로 맞춰 주시면 돼. 외형선 찾아가셔가지고 외형선 선의 색상은 초록색 여기 3번 그 다음에 컨티뉴스 실선 됐고요.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는 0.5 잡아주시면 되겠고 1차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 중심선 빨간 얘는 센터선이죠. 그 다음 0.25 그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빨간 그 다음에 센터 저기 센터선 있죠? 센터선 만약 센터선이 없으면 불러오셔야 돼요. 로드 가셔가지고 불러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C 그래서 C라는 단어 눌러가지고 센터 찾아가셔서 불러오시고 이 센터를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25 잡아주시고 그 다음 가상선 가상선도 빨간색인데요 얘는 서롱색으로 할게요. 서롱색 그 다음 패턴 2.3선 있죠? 그 다음 0.25 가상선은 선홍색으로 세팅해 주시고 요거 6번 그 다음에 컨티뉴스 누르셔가지고 패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는 0.25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문선 수문선은 노란 그 다음에 얘는 히든이나 선을 써요. 히든 점선 그 다음에 0.35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히든은 지금 안 불러와져 있어요. 히든 좀 불러올게요. 자 우선 수문선 가셔가 노란색 세팅해 주시고 2번 그 다음에 컨티뉴스 누르셔가지고 히든을 불러오는데 히든은 어떻게 불러오냐면 로드 가셔가지고 로드를 들어가셔가지고 H를 누르시면 돼요. H 누르시게 되면 히든이나 단어가 뜰 겁니다. 숨긴다 뜻이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히든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는 0.35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윤곽선 윤곽선 가시고요. 자, 윤곽선은 하늘색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실선이고요. 선의 가중치는 0.8 윤곽선은 하늘색 그 다음에 컨티뉴스 유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0.8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 치수선 치수선 따로 집어넣는 거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안고 가세요. 시커먼 검정의 컨티뉴스의 기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치수선 따로 세팅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를 그냥 샘플로 집어넣은 거에 따로 막 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샘플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닫으시면은 닫으시면 돼요. 닫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여기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쭉 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 입력이 돼 있다.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어요. 자, 이거 끝나시는 분들은 선의 특성 가셔가 여기 요 선의 특성 요거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 아까 예전에 선 세팅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다 바이 레이어로 바꿔 놓으세요. 바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총 3개를 다 바이 레이어로 바꿔 주셔야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혹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변경이 안 돼요. 무조건 2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선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 막아버리면은 레이어 설정이 안 돼요. 참고로 다 바이 레이어로 바꿔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볼까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우선 가상선 한번 그려볼게요. 가상선 라인 명령 이용해서 가상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수문선, 수문선을 이용해서 라인 명령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문선이 점선으로 잡히죠. 점선. 그 다음에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라인 그려주시고. 자, 외형선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윤곽선을 이용해서 또 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이용해서 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선을 이용해서 또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선의 색상과 선의 종류, 그 다음 선의 가중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셨으면은요, 얘를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저장하실 때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도형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지우시고. 아, 참. 그리고 노파심이 하나 얘기해 드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외형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를 중심선을 바꾸고 싶어요. 혹시 그럴 사항이 생기면은, 이 선을 선택하시고, 이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바뀌어요. 이거 뭐 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혹시 또 몰라가지고 쩔쩔매지 마시고. 그래서 선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레이어 설정으로 해서.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다 끝났으면 안에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저장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유형을 뭘로 바꿔줘요? 도면 템플릿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A3로 해서 덮어씌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확인하시면 되겠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파일 유형을 도면 템플릿 A3 선택해 주시고 저장.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도면을 불러올 때 A3를 불러오시게 되면 현재 이 레이어 설정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레이어 설정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해 쓰시면 되겠고. 우선요, 기본적으로 복사와 이동은요, 카피, 그 다음에 무브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죠. 얘는 복사 개념이고 얘는 이동 개념이에요. 복사와 이동은 기본적으로 도형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도형을 우선 그려주시고. 그래서 REC 명령을 이용해서, REC 명령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이 사각형을 가지고 복사와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피 명령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 하나씩 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 Move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통해서 다양한 이제 명령어들을 또 써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명령어가 뭐냐면, 회전 이동 복사라는 걸 했어요. 회전 이동 복사. 회전 이동 복사. 이거는 어제 배웠던 내용이 있죠. 어제. 그래서 명령어는 arrow 기능을 배웠죠. arrow. rotate. 회전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R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를 집어넣어야겠죠. 각도는 45도 넣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꺾이죠.
회전을 먹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은 이게요, 여러분들이 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회전 이동 기능이에요, 지금 이 차 방식은. 회전 이동을 시킨 겁니다. 원본이 사라져 있죠. 그러면 이제 원본을 살려서 복사도 할 수 있거든요. 원본을 살려가지고 회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본을 살려서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시되, 옵션 명령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되냐면, 그 기준점까지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 C엔터 한번 해주시면 돼요. C가 복사라는 뜻이에요. 기준점까지 클릭한 상태에서 C엔터 하시고, 45도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복사. 회전 복사가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고. 자, 이 다음에 이제 배울 명령어가 뭐냐면요. 이게 처음 배우는 거예요. 대칭 복사, 대칭 이동 복사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밀러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MI.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선 도형이 있으면은요, 도형이 있으면은 중심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중심선. 도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중심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형상을 똑같은 거리로 해서 여기다가 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MI 대칭 복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MI 엔터 하시고 그다음 도형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셔야겠네요.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 기준점은 수직선의 양쪽 끝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 끝, 여기 말하는 거죠. 양쪽 끝점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 대칭 복사가 되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MI 엔터 치시고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의 양쪽 끝점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대칭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대칭 복사잖아요, 그죠?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하시되 도형을 선택하고 똑같이 하시되 맨 마지막 타이밍에 밑에 보면은 밀러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다고 떠요. 우리 원본 객체 안 지운다고 했거든요. 난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Y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연습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 좀 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대칭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 대칭 복사는 여러분들이 주로 언제 쓸 거냐면 앞으로 축도면 그릴 때 많이 쓸 거예요. 축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차가 또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시던가 깎던가. 이게 축도면이거든요. 간단한 축도면. 이런 거 그리실 때, 뭐,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제일 이제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반만 그리셔가지고, 대칭 복사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만 그리는 거예요. 축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반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뭐 못다기도 추가를 해주시고 여러분 못다기 아마 있는 도면도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못다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다 끝났으면은 여기 연결시켜 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리셨으면은 얘를 MI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 잡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금방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거 만드실 때 MI 기능 쓰시면 돼요. 깔끔하게 좀 안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명령어 다 설명이 끝났어요. 이거 참고로 잘 활용해서 쓰시고요.